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족들한테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이랑 세 번째 택배인데요. 지난번에도 촬영을 한번 했는데 그냥 업로드를 안 했었어요. 양말 장사해도 되겠다. 남편 거 양말 이거에다가 더 있어요, 안에. 핸드폰 케이스. 이거는 제 남동생이 남편 생일 선물로 핸드폰 케이스랑 이거. 오빠, it's your birthday gift. 감사합니다. 오? 좋아. 무지 귀여웠어. 무지 귀여웠어? 응, 맞아요. 진짜 귀여워. 그리고 남편 선물인데 컴퓨터 게임하는 걸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우스 패드? Yeah, open it. What is mouse pad? Full playing game? 대망해. 이래서 박스가 무거웠나 보다. 정장장. 한쪽. 너무 많아서 한 손에 혼자서 잡을 수가 없네요. 홍삼. 한국 홍삼. 정관장을 이만큼 보내주셨습니다. 오 마이 갓. 헌쪽. 와, 진짜 홍삼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엄청 놀랐어요. 엄마! 택배 오늘 도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홍삼 너무 많아가지고. 더블 했어야 되는데 그 너무 그 진짜 택배가 가득 차가지고. 박스 열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한마디래요? 아무거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CS에. 고마워 엄마. CS에. 안녕하세요 엄마. 아유 우리 사위님 건강하지? 건강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첫 번째 선물 저 생일인데 너무 미안해. 그래 하여튼 잘 지내고 사랑해요. 사랑해. 짜이찐. 짜이찐 엄마. 짜이찐. 제 거보다 남편 선물이 더 많아서 남편이 되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네, 오늘 거는 좀 제게 많다고 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짜이찐 깡깡 빠오고 고 빠오 빠오고 라이다오라. 이거는 제 코트. 이거는 제가 몸이 잘 붓는 편이어가지고 팥으로 만든 차입니다. 권도우차 젤리.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 귀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동생이 힘들게 구해다 준 초코칩 초코 추러스 맛이에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지금 완전 품절 대란이라서 동생이 막 편의점을 뭐 한 열 몇 군데 다니면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 먹을게. 고마워.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현재 타이완 메이요. 한국의 메이요. 이것도 제 외투 라이더 자켓이고. 아 이거는 대만에도 팔긴 하는데 나무로 된 숟가락 세트. 스킨푸드 화장품이고요. 이거는 다 옷이에요. 그냥 제가 원래 입던 옷들. 제가 진짜 코트가 없어가지고 너무 추웠는데 맨날 거의 단벌신 사러 다녔거든요. 이거는 후드티. 긴팔 옷. 가을 겨울 옷은 하나도 안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쌍셔요. 이게 할로윈 때 산 건데 좀 택배를 늦게 붙여가지고 이번에 왔어요. 이거는 달력. 카카오 프렌즈 달력이에요.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남편 거. 남편은 노란색 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 저도 핑크색. 완전 귀여운 곰돌이 물병. 여기다가 스무디 같은 거라던가 우유 넣어서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이번에 신상품이래요. OES 쿠키 앤 그림 맛. 몽쉘 과자를 진짜 많이 보냈어요. 몽쉘이랑 쫀득 초코칩.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위주로 엄청 보내신 듯 합니다. 지난번에 다 남편 홍삼만 엄청 보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작은 박스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이거는 다 옷, 트렌치 코트, 목도리, 가디건, 오레오즈. 이거는 한국에만 파는 거예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거라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만 판대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미국인들이 고향의 맛을 한국에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샀습니다. 이거는 그냥 차를 넣어 마시는 보틀인데 여기다가 엄마가 젤리랑 막 이것저것 넣어서 보내셨어요. 감동적이죠. 새콤달콤 짱셔요 막 이런 거. 잘 먹을게요. 감동이야. 비타민. 제가 항상 대만에도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바리바리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려고 하시는 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트. 어쨌든 오늘 이렇게 택배 언박싱 같이 해봤고요. 지난번에는 남편 홍삼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제 과자가 되게 많아서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동생. 谢谢韩国的家人.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谢谢大家. 拜拜.